이쪽에 있는 문을 네.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. 네, 이 계단을 이제 아니죠. 네. 이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 다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. 네. 스키플러 형식에서 네. 그 연결 다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. 유리로 돼 있어서 오, 네. 전체 더 유리가? 조금 저는 좀 겁이 나기도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저희는 처음에 이제 건축가분께서 유리로 다 난간을 할 걸 제안을 주셨어요. 네. 뭐 기존에 했던 걸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. 아, 유리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혹시 위험하지 않겠냐. 네, 아이들은 좀 위험한 거 같아요. 걱정이 되더라고요.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강화 유리가 잘 깨지지 않는다. 혹시 몰라서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코팅지. 예, 코팅지를 다시 붙여서 한 번 더 안전에 신경을 썼어요. 그리고 좋은 게 여기 이게 뚫려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 여기 1층이 다 보여요. 그러니까 애들을 좀 컨트롤하기가 훨씬 좋더라고요. 기능적인 것은 물론 앞으로 10년 넘게 매일 볼 집이기에 무엇보다 예쁜 집을 갖고 싶었다는 금표 씨. 멋있지 않나요? 멋있어요. 멋있습니다. 네. 건축가분에게 무조건 예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름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무조건 개성이 넘치고 멋있어야 된다.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. 멋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원래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살던 부부. 이들이 집을 짓기로 결심한 건 같은 금액으로 조금 더 가족이 즐거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데요. 네, 제가 먼저 부동산을 알아보고 끌고 같이 가자. 가자. 네. 네, 와이프가 이제 인천 공항 근처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한번 이제 이 동네, 여기 영종도 이 동네를 쭉 돌아보면서 땅값 그리고 건축비 같은 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. 30평대 아파트에 전세값 정도의 돈이면은 여기서 땅을 사고 이렇게 멋있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역시 제가 볼 때는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. 남편분들 모두 듣고 계시죠? 반층을 더 올라가 볼까요? 2층은 부부의 공간입니다. 문에 밖에도 굉장히 신상치가 않습니다. 이런 나무들이 좀 따로 붙이신 것 같아요, 그죠? 네, 예. 따로 붙인 겁니다. 네. 외관에 있던 그 디자인이랑 좀 어떤. 아, 그렇네요. 네. 거의 통일감 있게. 통일감 있게 내부도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한번 열어봐요. 이곳의 정체는 편백나무 향이 향긋한 4제곱미터의 화장실인데요. 1.5층의 아이들도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계단 바로 앞에 위치시켰다네요. 그리고 드디어 공개되는 안방. 들어오시죠. 부부의 방이니만큼 매혹적인 색감의 보라색을 선택, 분위기를 줬고요. 또 하나의 포인트. 집이에요. 네. 박공. 우리가 그 알고 있는. 박공 집은? 네, 박공 집은 그대로. 네.